후구를 치다가 2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드로우 게임을 이어가서 승부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조금 확신이 없는 뒤돌려치기를 친 것 같아요. 네. 초이스를 바꿔서 확신 있는 당구를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초이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네, 괜찮은 초이스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레슨 시즌3의 MC 김민수 유춘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더 레슨 시즌3 예. 첫방 이후에 예.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요? 네, 제가 아는 클럽에 갔더니 예. 아, 너무나 기다렸던 레슨이라고 네, 아, 저희 언제 한번 찾아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시겠어요? 아, 사연 남겨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레슨을 또 네, 사연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저 직접 갑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더욱더 실전형으로 돌아온 더 레슨 시즌 3 오늘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예, 있나요? 오늘은요, 저 네. 8회 아시아 3쿠션 당구선수권 4강전인데요. 아. 정확하게 득점하는 저항아이고 자 일단 선수가 예. 쉽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지금 공이요 제가 보기엔 초이스가 네.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요? 예. 네. 그래서 저 지금 노란 공으로 일목적으로 삼으면 네. 뒤돌려치기, 짧은 거 뒤돌려치기, 그렇죠? 아, 지금 네, 그 칠 수 있고요. 네, 선택을 하네요. 네. 일목적구를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되돌아오기를 또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지금은 뒤돌려치기 쳤네요. 네. 짧은 네. 각에서 어, 움직이는 뒤돌려치기. 네, 아, 짧게 빠졌어요. 득점이. 근데 저 일적구, 일목적구를 보세요. 일목적구. 아. 그죠? 네. 일목적구가 맞아서 코너로, 저쪽 코너로 간다라는 거. 네. 약간 디펜스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목적구를 노란 공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그래서 뒤돌려치기를 친 것 같습니다. 네, 난구를 받은 최성원 네. 선수의 표정이 안 좋네요. 아, 예, 안 좋죠. 네. 자, 이 공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네, 바로 이 공입니다. 예, 예. 네. 지영아인부 선수도 실패는 했어요, 득점에. 득점에 실패를 했는데 네. 이 뒤돌려치기, 이 짧은 각에 있을 때 뒤돌려치기는요. 네. 선수들이 참 그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20 베트남의 지영아인부 선수가 뒤돌려치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노란 공으로 뒤돌려치기 친 이유는요. 네. 디펜스에 약간 더 아. 네, 공격과 수비를 하지만 디펜스에 네. 약간 더 힘을 더 실어준 느낌이 들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잡혔죠. 예, 화면에서 봤듯이요. 네. 그래서 이 공을 일목적구로 노란 공을 쳤을 때 노란 공이 반대쪽 코너에 가서 스는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그런 모양들은 아무래도 디펜스에 약간 신경을 쓰고 물론 공격도 됩니다. 어펜스에도 아, 포지션 네. 플레이도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충복 예. 선수가 직접 한번 예, 그래서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네. 쳐보고 나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굉장히 적절했고요. 예, 예. 득점도 됐고. 예, 득점도 됐고요. 예. 노란 공도 저쪽 반대편 네. 쪽에 갔고요. 네. 이 공이 이쪽 면으로 맞아서 약간 포지션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안쪽으로 맞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네. 정한부 선수도 안쪽으로 미스를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같은 공을 치실 때는 가장 먼저 네.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두께를 먼저 설정하시고 일적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나중에는 하셔야 돼요.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는. 네. 그 다음에는 큐 스피드, 임팩의 양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실적구가 어디 가서 서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당점과 회전을 맞춰주시는 건데, 네. 당점과 회전을 먼저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좋은 스트로크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두께를 어떻게 쳐야 된다. 그 입사각에 맞춰서 볼 때.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노란 공이 이제 코너로 가기 위해서는요, 두께 네. 자체는요, 네. 한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예, 그 정도의 두께를 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당점은 좀 올리셔서 네. 중상단이나 상단 정도. 그러면 편하게 이제 본인이 연습하실 때요, 당점은 개인적인 차이가 약간씩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 자기 당점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한번 쳐봤으니까 민수 씨 네.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잠깐 있는데, 예. 아까 이 처음에 큐 스피드 같은 거를 조절할 때도 예. 내 수구의 움직임과 이 일목적구가 예.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스피드. 그렇죠. 그러니까 일목적구를 거의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목적구를 먼저 컨트롤 하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공을 맞춰야 되니까. 수구를 먼저 컨트롤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수구를 먼저. 그렇군요. 그렇죠. 내 공이 네. 어느 방향으로 먼저 가서 공이 맞는 게 먼저니까. 네. 굳이 뭐 공만 잡으려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수구를 컨트롤 하면서도 일목적구를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네.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예. 아, 나이스. 나이스. 네, 득점은 됐는데. 네, 득점 잘하셨어요. 두께가 조금 얇은 두께에서 형성을 시키셨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얇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득점을 하셨으니까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런 배치가 올 때 민수 씨가 또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제 두껍게 치면서도 회전을 조금 더 주거나 뭔가 이제 그런 설정들을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동호인 입장에서 예. 또 질문을 드리면 게임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때 너무 컨트롤 하려고 소심해졌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네, 샷이 이렇게 팔로우도 안 되고. 그렇죠. 툭툭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요, 평상시 연습을 하셔서 확실하게 자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공을 임팩으로 당구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팔로우를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만의 기준은 하나를 항상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 기준이 있으면 불안함도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연습을 좀 하셔야 그런 기준이 좀 잘 생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환 선수의 공격인데 예. 굉장히 가까운데요? 예, 가깝고 평상시적으로 그냥 치려고 그러면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큐를 좀 세워서 찍어치기 하는 느낌으로 좀 칠 것 같아요. 아, 찍어치기를 예. 할 것 같다. 오. 저 옆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아, 네. 옆으로 들었죠, 큐를요. 네. 자. 아. 살짝 커브를 그리면서 그렇죠. 아, 득점까지. 예, 거의 맞세이 형태. 그 찍어치기. 네. 예, 그렇죠. 아. 그런 형태로 공을 좀 친 것 같아요. 네. 네. 멋있네요. 그렇죠. 네. 클럽에서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예, 일반 분들도 네.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포인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찍어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이 큐 있죠, 큐. 큐. 큐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 각도, 공을 칠 때요. 네. 이 각도에 따라서 공이 휘어지는 현상이 틀려집니다. 아. 일단은 두께를, 똑같은 두께를 맞추셔도. 네. 이 세워지는 각도 때문에 틀려질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면 이 공의 배치를 민수 씨 잠깐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공이 요 배치였지만 네. 이렇게 있다 그러면 더 왼쪽으로 더 왔다 그러면 아. 큐가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더 많이 세워서 더 그래야 많이 꺾이게. 그래야 더 이제 입사 각도 자체가 틀리니까요. 네. 근데 요 공이
지금 이 배치가 이렇게 있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네. 평상시 쪽으로는 안 나오면 최성호 선수처럼 찍어치기를 안 치고 큐를 이렇게 들어서 그냥 칠 수가 있으세요. 이게 세워치기죠. 이게 세워치기죠. 네. 이렇게 해갖고 그냥 편안하게 얇게 네. 쟤는 약간 휘어지겠죠. 세워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각도로 세우더라도 그래서 좀 공이 휘어지면서 공이 네. 내려와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각도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네. 최성원 선수가 친 이 네. 각도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네. 제가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겠죠. 예. 네. 이렇게 들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두께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서서 찍어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찍어치기는 이 큐가 내려오는 이 각도. 이 각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네. 더 많이 휘기하려면 더 세우시고 덜 휘기하려면 옆으로. 보통 찍어치기를 할 때 자세를 이렇게 잡으신다, 네. 뭐 이렇게 잡으신다 하실 때 내가 두께를 치려고 하는 이 몸의 방향을 좀 잘 맞추셔야 돼요. 몸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아. 자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네. 공이 휘어지니까 공이 두껍게 맞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도르셔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야 이 휘어지는 현상을 이 몸의 각도로 찍어치는 각도로 인해서 아. 공의 두께를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아. 자, 아, 야, 득점을 향해 갑니다. 아름답게, 야, 아, 감사합니다. 아, 눈이 호강을 하네요. 아, 지금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치셨어요. 아, 자, 이렇게 네. 안정된 자세로. 네. 찍어치기라는 걸 하실 때는 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번만 쳐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왼손으로 치시잖아요. 여기서 쳐도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공이 항상 이쪽에 스릴한 아, 법은 그렇죠. 없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강하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립을. 그렇죠?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손목을 유연하게 하고 네. 그리고 몸의 각도를 이렇게. 그죠? 그렇죠. 몸의 각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고 좀 많이 세웠죠, 아까. 예. 과도한 힘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커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예. 안 맞을 정도의 두께로 가볍게 이거. 예. 가볍게 이거. 예. 너무 두꺼웠다. 그죠? 예. 여기서 찍어치기 하실 때 네. 어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네. 과도한 찍어치기를 안 하시고 간단하게 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브릿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브릿지. 지금 이렇게 민수 씨는 이렇게 겨드랑이도 떨어지고 네. 이렇게 갖고 하시면 이게 브릿지가 아. 자꾸 흔들리거든요. 일반 분들이. 아.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좀 세워서 이 겨드랑이가 네. 약간 붙어갖고 고정을 좀 시켜주시는 브릿지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 강한 찍어치기를 안 하실 때 네. 그래야 손이 안 움직이니까 네. 안 움직이니까 좀 더 정확히 칠 수 있잖아요. 아. 그걸 이용해서 많은 힘이 필요 없으니까 좀 네. 겨드랑이 붙이시고 네. 바닥에 브릿지를 좀 대시고 요 아. 각도를 좀 생각하신 다음에 네. 그냥 손목에 스냅을 이렇게 아. 그죠? 그럼 공이 휘는 현상을 이렇게 해서 쳐주는 거죠. 네. 자, 브릿지가 너무 불안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까지 이제 네. 제가 설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게 완벽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브릿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좀 붙이시고 네. 겨드랑이를 붙이고 약간 딱 붙이시고 네, 딱 붙이고 네, 그렇죠. 손목은 그냥 가만히 네. 그리고 브릿지를 손가락을 딱 이렇게 대고 고정. 여기 고정이 네. 딱 잘 되셔야 돼요. 딱 고정. 안정적입니다. 좀 그래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 그렇죠. 느낌이 심리가. 장점은 위쪽. 이렇게 위쪽에 약간 네, 주고 네. 그리고 손목을 편안하게 하고 예. 하나, 두. 하나, 둘. 그냥 톡. 이렇게. 아, 예. 그냥 톡. 이렇게. 아, 예. 상당히 어렵죠. 아,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찍어치기는 평소에 일반적인 샷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 깔끔히 해결을 해 주셨네요. 예.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최성호 선수가 네. 비둘려치기를 칠 것 같아요. 비둘려치기인데 예. 키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키스 문제 때문에. 키스가 있는 건데. 아. 여지없이 키스가 났네요.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상황이 최성원 네. 선수가 네. 후구를 치면서 2점이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비겼을 경우에 초구를 다시 쳐서 승부치기가 가능한 게임이었는데 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최성원 아. 선수 정도면 네. 거의 뭐 멘탈적으로나 당구 실력적으로나 저는 세계적인 수준급의 네. 선수인데 지금 키스가 날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초이스를 네. 다른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신 있게 확신 있는 당구를 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 예. 다시 레슨을 시작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상황이 후구를 치다가 2점이 남은 상황에서 드로우 게임을 이어가서 승부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조금 확신이 없는 뒤돌려치기를 친 것 같아요. 키스 날 정도면 최성호 선수가 참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인데 네. 이걸 키스 냈다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네. 불안 심리가 좀 있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요 최성호 선수가 친 뒤돌려치기 레슨보다는 네. 초이스를 바꿔서 확신 있는 당구를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돌려치기라든가 네. 흰공 리버스라든가 네. 이런 공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앞돌려치기에 대한 거를 먼저 제가 좀 한번 쳐보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입사 각도가 지금 1 목적구보다 왼쪽으로 와서 조금 약간 엇각이죠. 끌어야 네. 되는 각도잖아요. 네. 이럴 때는 굳이 공을 짧게 빨간 공을 쳐서 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짧은 각도로 쓰리 쿠션을 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긴 각으로 네. 내추럴하게 이렇게 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2점 남은 네. 상황이니까 빨간 네. 공도 얇게는 안 치시고 조금 두툼한 두께에서 치면 빨간 공이 이렇게 돌아오겠죠. 네. 공 치고 나서 다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점까지 이고 예. 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최성원 선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지금 뒤돌려치기라든가 포지션 상태가 좋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후구니까 디펜스 염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끝냈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뒤돌려치기가 좀 자신이 있었는지 네. 그걸 치다 키스를 좀 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꼭 앞돌려치기만 쳐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초이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초이스를 보면은 네. 이 리버스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리버스. 예. 네. 보이네요, 길이. 예, 길이 보이세요? 네. 예. 흰 공을 일목적구로 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목적구로 삼아서 네. 제가 한번 쳐보면. 네. 이런 리버스 형태로 네, 득점이 예. 아 그렇죠. 이건 포지션보다는 일단은 네. 뭐 일단 득점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이 좀 잘 안 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앞돌려치기를 치는 유형을 아. 좀 선택을 했었으면 훨씬 더 최성원 선수가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키스가 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약간 무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이런 설명을 좀 들으시니까 민수 씨는 뭘 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리버스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점 어떻게 치고 나면 다음 공은 열심히 쳐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자신 있는 걸로 치신다. 네,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갖는 공들을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종반부에 가면 누구든지 점수가 비슷하고 저희 선수들도 시합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떨림의 현상이라든지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다 종반부에서 거의 많이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합이나 게임 치실 때 이런 초이스를 하실 때도 좀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치는 그런 초이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배치는요, 뒤돌려치기 대전을 이용해서요, 세븐 쿠션까지 맞히는 건데요. 원 쿠션이 오른쪽 원 쿠션 밑으로, 빨간 원 밑으로 빠져서요,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을 맞고, 포 쿠션, 파이브, 식스, 세븐 쿠션을 맞고, 올라오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이런 대회전이라든가 이런 각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테이블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븐 쿠션으로 올라왔을 때 얼마만큼 조단조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테이블 파악을 조금 하시면서 그 힘배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적당히 맞추셔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